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력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TK케미칼입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제시를 주셨는데 이 가운데 저희가 조금 더 주력해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종목은 작년 8월에 상장한 코스닥 새내기 종목으로서 많은 분들께서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슬레저 브랜드인 잭 시믹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확진자만큼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에슬레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잭 시믹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7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작년 4분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 늘어나면서 실적 감소가 되었던 부분 생각하면 그 영향은 좀 벗어났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3월에 이제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월 매출이 사상 최대치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뭐 이 내용으로 볼 때 이제 2분기 실적도 현재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그 잭 시믹스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산하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4월부터 뭐 코스메틱, 스트리트웨어 등을 출시를 했고 3분기부터는 이제 언더웨어 라인까지 출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회사 내에 있던 다른 브랜드들은 줄이고 이제 잭 시믹스로 통합하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한다고 하고요. 그 작년 12월에 중국의 티안마 그룹하고 한 83억 정도 공급 계약했었는데 이 공급 계약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현재 레깅스 같은 경우에 생산이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수출이 증가된다면 해외 공장에서 임대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 개선할 수 있는 개선세까지도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뭐 계절적인 성수기인 7월, 8월을 맞이해서 이 구간의 실적이 포함된다면 아마 3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이나 뭐 두 자릿수 영업이익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국내 엑슬레저 시장에서 강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은 이제 이름에 케미칼이 붙듯이 이제 많은 본업인 화학 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이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갖춰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폴리에스터나 스판덱스의 적자가 계속됐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폴리에스터와 스판덱스 스프레드가 가파르게 회복하면서 수익성 자체가 개선이 됐고요. 올 한 해 이 전체를 보더라도 화학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개선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는 이제 뭐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SM그룹의 이제 해운 계열 회사인 SM상선과 대한해운의 지분을 각각 29.6%, 25.3%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것을 이제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해상 운임이 급증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열사들이 실적이 현재 가파르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SM상선의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SM상선이 TK케미칼의 가치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IPO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3분기에 이제 SM상선이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2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 상승에 따라서 TK케미칼의 기업 가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현재 원래 예상했던 기업 이 지분 가치가 한 1조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서 뭐 2.5조까지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래프톤이라든지 하반기에 IPO 대여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이제 해운업에서 SM상선 또한 이제 예비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연건이 두 종목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두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력이 좀 있다고 지금 진입을 해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신가요? 네, 이 종목 선정하게 된 배경에 52주 신고가 들어간 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52주 신고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최근 1년 동안 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가격이
이제 거의 비슷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하고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매수세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TK케미칼과 브랜드X 코퍼레이션 지금 매수하시는데 충분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